그래도 자네가 모범생이니까 씨알이 더 커. 훨씬 밥을 그렇게 쓰니까 씨알이 큰 거야. 이쪽 밥하고 달라. 처음부터 모밥으로 배워놔서 모밥 쓰게. 아니, 모밥이 제일 좋아. 그럴 땐한 방울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럴 때 거짓말로 넣었어. 그럼 안 넣었을 것인데. 안 넣어도 돼. 일주일에 한 가지 아침에 볼게. 아, 큰 놈들은 아무리 밥이 커도 모밥 다 주섬구. 그게 모밥이 아니라 나오던 고기도 딱 입질이 닫아보고 안 나오잖아. 밥이 계속 아침 밥하고 틀려보니까. 뭐못 잡는 이유가 그래서 못 잡아요, 둘이 다. 그렇지. 오후에 다시 했으면 한두 마리는 더 잡았을 거야. 줘봐. 저 껌딱지 갖고 앉았으니까 고기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굴텐데 갖고 그런 갖고 희가 아휴 고마워. 그러지 나 낙이 때 이름 나 줘서. 에? 낙이 때 이름 나 줘서 나 고맙다고. 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건데 잠깐 쓰라고. 아니 영원히 준 거예요. 확실하게. 아 이거 작년에 준 거라니까. 그냥 한번나 주고 여기도 제대로 선생님 고맙다니까. 그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도 하루하루 누구는 주고 누구는 그냥 아니 집에까지 하자 생각되게 집에까지 와갖고 나는 그래도 물나오 거기 나온다고 최초로 전화한 사람이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지. 5일 전에 아니 그러고 그 낚싯대를 가져갔으면 낚싯대 값은 안 줘? 낚싯대 값안 줘? 제대로 받아야지. 비싸게 받아야 돼. 이씨 비싸게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중고로 내놔도 한 30만 원 하나? 응. 가서 보니까 네임보 두 대하고 응. 저놈하고 세 대를 갖고 히트 있더라고요. 아싸 우후 좋았어 좋아 마지막 곡이 나온다 좋다 우후 좋아 야 이리 와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 우후 좋았어 우와, 이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 좋다. 너무 무거워. 뭐요? 아이, 참! 옆에서 이사 보내야 되나? 고기 뺏어가. 방생해야 되는데, 고기 뺏어가고 있어. 나 미치겠다. 고기 뺏어가. 고기 옆집에서 고기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방생해줘야 되는데. 뺏겼어요, 뺏겨. 방생 못하고 고기 옆집에다 뺏겨버렸어. 아이, 미치겠다, 내가. 내가 미쳐. 그래도 갔다가 저수지에 연못에 갖다 넣는답니다.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아파트로 가야지. 네,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답니다. 연못으로. 38 되겠는데.